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까뮤 ENC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13-700 되는 종목 되겠습니다. 자, 금일 까뮤 ENC가 19%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최근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등주의 모습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이 친구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뉴스냐면 550억 원짜리 규모공사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550억 정도. 그래서 탐스 H&D 이 회사한테 이제 양평창 대리 양평에 창대리 테라스하우스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550억 규모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보시게 되면 1,700억이고 작년에 1,100억 찍은 회사인데, 뭐 연간 1,000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 사이 찍는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550억짜리 공사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 수준이죠. 까미 위엔씨. 재무제표를 보실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에서 나온 재무제표인데, 이것만 잘 보신다 하더라도 항상 투자할 때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신다 해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한번 봐보세요. 꼭 까뮤 ENC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매출액 규모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한번 보시고, 보통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 또는 시가총액이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이 많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상태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과 순이익 부분이 둘다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여담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아무튼 까뮤 ENC가 550억짜리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어찌됐건 호재성 공시고, 지금 이 친구가 고점에서 지금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죠.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고, 신고가를 찍게 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왜냐면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물론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보통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차익실현 매물이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온 꼬리 매물은 그렇게 큰 위협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까미 ENC를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은, 이 매매법으로만 매매를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만족할 만한 수익은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최고가 고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제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와도 그렇게는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무릎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점에서 언제 팔아야 되냐는 거죠. 여기가 지금 최고가 1965원을 찍었는데, 오늘 이 친구가 여기가 어깨의 부분인지 아니면은 머리의 부분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이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 매매법입니다. 3일선과 5일선 이동평균선은 다들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3일선 또는 5일선 둘 중에 하나의 이동평균선만 선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봉이 이렇게 있다 치면, 양봉은 종가가 어딘가요? 여기 위죠. 음봉의 종가는 어디예요? 밑에 있죠. 그러면 3일선 또는 5일선 기준선으로 딱 놓으시고,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종가예요, 종가. 종가가 3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보유입니다. 또는 5일선 위에 있다 보유예요. 또는 종가가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 시점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매매 시점이 3시에서 3시 2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그날의 종가를, 아, 종가가 3일선 위에 있겠구나, 아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선 위에 위치를 하겠다 그러면 보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 오늘은 종가가 3일선 아래에서 끝나겠다 그러면, 또는 5일선 아래에서 끝나겠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종목들 자체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3일선과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급등이 나왔을 때 시점부터 보세요. 자, 이날 종가가 어디에 있나요? 3일선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자, 이날 음봉 뜨면서, 음봉 뜬날 사람들 괜히 엄청 불안해합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3일선 위에 종가가 현재 위치되어 있죠. 종가가 여기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3일선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오늘도 마감으로 됐죠. 3일선 위에 있죠. 보유입니다. 결국은 고점에서 꼭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깨에서 판다는 생각으로 방금 제가 말해드린 3일선과 5일선을 기준으로 놓고 종가 기준으로만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까미 위에 씨는 그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고 실시간 리딩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거 있고 2020년도 거 있는데, 2020년도 걸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2020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매일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렇게 매일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뭐 이날 한번 볼까요? 상한가 1월 7일 화요일 날거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이 났고, 그중에 두 종목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월 7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있고, 댓글로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전일 미국 증시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고, 장시장 30분, 20분, 10분 전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장이 시작을 하게 되면 9시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9시부터 현재 시간 몇시몇 분에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얼마다, 손절가는 얼마다.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다 단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버나잇이 없습니다. 오늘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고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오늘 당일날 다 팔게 되고,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가격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제가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차트와 내용을 이렇게 쭉 업데이트 시켜드리면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나게 되면 금일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종목, 3시 11분이죠. 그래서 4시 네 종목 추천, 네 종목 수익 냈고, 두 종목 상한가. 그래서 극동요한은 아침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당일날 17.80% 상승을 했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9시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린 종목이고,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9시 1분에 추천드렸는데 추천가 대비 7.45% 상승 나왔고, SSR은 추천가 대비 7.0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린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과 내역을 매일마다 장중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결산 내역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단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누르시고,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거 무료 추천 종목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더 열심히 앞으로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